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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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이에요. 와우! 야, 4단 고음! 제가 아이유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4단 고음을 했어요. 2021년 수박바다 낭만버스킹 그 23번째 밤이 돌았어요 여러분. 아,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막 29번째 막 19번째 밤 막 날짜가 헷갈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래서 촬영한 감독님께서 편집하는데 애먹었다가 쌍욕을 날리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23번째 밤 낭만버스킹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2021 여수 밤바다 낭만버스킹 킹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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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멋진 게스트가 되지? 게스트분들이 나오셨을지 한번 만나볼 거야. 그래서 큰 박수를 받으세요. 와와와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어디야? 뭐야? 왜 이리 점잖아요? 뭐 충청대에서 단체로 왔어요? 왜 이리 점잖아? 양말의 고향에서 왔어요? 뭐예요 이거? 네, 왜 너무 점잖잖아요. 제가 텐션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오, 다나하신 분도 옆에 계시고. 네. 어, 네. 우리 네. 다나하신 분 옆에 두 분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이 오셨을지 한 분 한 분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자, 옆에 우리 누님부터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누님이라고 잡아주십니까? 네, 맞아요. 저 98년생이에요. 98년생. 네. 네. 첼리스트 성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첼로를 켜시는 누님, 첼리스트 송지성님. No. 송지성 누님. 성지성. 성지성 누님이네요. 성지성. 지성입니다. 네. 아. 감독님 까마귀 하나 넣으세요. 깡깡. 네. 지성하신 성지성 누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자, 우리 옆에 두 분은 뭐 좀 떨어져 팀인가요? 아, 네. 오늘 팀으로 왔어요. 아, 오늘 팀으로 오셨어요. 네. 한 분 한 분 네.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조애라고 합니다. 조애. 조애. 네, 조애. 아. 네. 아, 헝가리예요. 어디 뭐 꼬부랑이. 아, 네. 그 프랑스 이름. 아, 아, 봉주루. 봉주루. 아, 프랑스 이름이구나. 프랑스에서 오신 조애 님 하셔서 조애 님. 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아, 네. 자. 그리고 옆에 님. 네. 저는 퇴근길 재즈 라이브의 기타리스트 정용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형님 톤이 원래 그래요? 원래 좀 점잖은 톤. 아, 그래요. 말을 많이 안 시킬게요. 분위기가 떨어져요. 떨어져. 톤 떨어지고 분위기 떨어지고. 말은 말 안 시켜야겠다. 농담이고요. 우리 기타리스트 정용도 형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용도 형님. 용도 형님. 오늘 용도가 쓸 용도가 아주 많길 바라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지성 누님. 네, 누님이라고 자꾸 안 하면 안 될까요? 왜요? 아, 송지성 언니? 네, 송지성 언니 나오셨어요, 언니.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우리 여수에 와보니까 어때요? 아, 여수에 제가 한 다섯 번 정도 왔는데 오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바람이 되게 거칠게 불었었는데 지금은 아주 잔잔하게 기분 좋게 불어요. 아, 좀 거칠게 오면 기분이 나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감독님 혹시 바람 혹시 세게 불게 되거든요. 어쨌든 바람방이 다 천막 쳐주세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연주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바람이 불더라고요. 활이 아, 날아갈 정도로. 활이 날아갈 정도로. 아, 첼로에 활이 날아갈 정도로. 네, 여러분 혹시 첼로에 활이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불면 어떻게든 막아주세요. 우리 지성이 누님 발로 차고 나오고 지성하고 집에 가버립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용도 형님. 네. 말 안 건달 했다 걸어 당황했죠? 아유, 아닙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어, 얼굴이 생김새가 막 자꾸 놀리고 싶고 막 괴롭히고 싶게 그렇게 생겼어요. 오늘 친구 괴롭혀드릴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나 용도 형님은 여수 뭐 자주 오셨어요? 여수를 종종 오는데, 네. 그 이렇게 공연으로는 처음 오는 거라서 굉장히 기쁘고요. 네. 좋은 음악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중간에 저희 막 꽃분께 음악 방송 그런 거 아니에요. 막 톤이 막 딱딱딱딱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네. 방방 뜰 거예요. 저 형님이 다 망 망했어. 진짜. 알겠어요, 용도 형님. 우리 아까 프랑스 발음으로 어떻게 돼요? 아니,
조회라고 해주시면. 아 그냥 조회라고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조회 누님은 여수 오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람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잔잔해가지고. 네. 머리가 막 휘날리지 않아서 좋네요. 아 네. 좋아요. 우리 조회 누님이 좋아해야 되니까 좋아요. 네. 조회 누님이 좋아해서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뭔 개소리야? 감사합니다. 네. 아 제 원래 방송 이따위로예요. 네. 막 할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갔다 오셔도 돼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편하게 하세요. 네. 자 우리 지로이 누님 오늘 뮤직비디오 촬영하셨죠? 네. 어디에서 하셨나요? 여수 엑스포 역 바로 앞에 365라고 써져 있는데 앞인데 그게 왜 365인지. 아 이거 개인 사업자인데? 아 PPL이에요 이거. 네. 노스 365라는 네네 펍 이름이에요 펍 이름. 네. 바닷가에서 촬영했어요. 네 어쩌다 보니까 우리 PPL을 해주셨네요. 우리 성지성님께서 성지성님께서 PPL을 주셨는데 네 아 노스 365 바로 앞에서 네. 네. 아 그럼 해양 아 여수 엑스포. 엑스포 광장 내에서 촬영을 네, 하셨구나. 네네네. 아 그래요. 오늘 촬영해 보니까 어땠어요? 아 너무 추울 줄 알고 걱정하고 왔는데 진짜 날씨가 너무 좋고 바다에서 바닷가에서 영상 촬영을 하니까 그게 제 로망이었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아. 일부러 갈라 그러면 되게 멀고 그렇죠. 그렇죠. 맘 먹고 오려면 쉽지 않아요. 너무, 네 스케줄 걸려야지 하나 내려오지. 네, 아, 그리고 그렇죠. 드론까지 이렇게 촬영하니까. 네. 마치 스타가 된 듯한 기분. 아, 아닙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영원한 우리 지성 누님이 스타예요, 스타. 우리 영원한 스타입니다. 자, 우리 영원한 스타. 우리 성지성 님의 엑스포에서 촬영한 뮤직비디오 안 보고 갈 수 없죠? 한번 보고 가실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럼 다 같이 우리 성지성 님의 해양 엑스포 여수 엑스포에서 촬영한 뮤직비디오 보고 가시죠!
와! 왜 그래요? 못 본 것처럼. 아, 편집을 잘해 주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편집을 굉장히 잘해 줬어요. 장난 아니에요. 감독님 금손이에요, 금손. 와, 굉장히 예쁘게 나오셨네. 야, 아, 누님 그 표정이, 와, 표정 연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럼 환한 미소라고 해야 되나? 아, 사람들 제가 연습을 하냐고 많이 물어봐요. 아, 미소를? 네. 오. 근데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제가 10살 때부터 첼로를 했는데 네. 대학교 3학년 때 사고로 제가 신경 손상을 입어서 팔이 마비가 됐었어요. 오. 그래서 첼로를 한 10년 동안 못 하다가 다시 재기를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표정이 안 나왔었는데 요즘은 첼로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저절로 표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예. 왜? 아니요. 갑자기 네. 아, 제가 톤을 못 올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도 이렇게 다행히 또 쾌차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아 그러니까 절로 미소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네 여러분 아시겠죠? 사정이 이렇게 돼서 굳이 누가 시키지 않고 연습하지 않더라도 우리 성지성 누님의 이 미소는 항상 활짝 만개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속 사정 알았으니까 연습했냐 어쨌냐는 등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네. 야 근데 정말 멋지네요. 장관이요 장관. 그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딱 앉으셔서 뒤가 저기 오동도잖아요, 오동도. 네. 네, 오동도 지금 사판이에요. 지금 감독님 왜 찍을 때마다 오동도가 나와요? 오동도랑 무슨 관계 있어요? Nope. 아, 아무튼 야 거기서 보면 또 오동도가 또 다르구나. 아, 정말 멋졌습니다. 오늘 누님 갑자기 커밍아웃 하셔가지고 제가 분위기를 막 날라다니지 못하겠어요.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냥 마음의 짐을 좀 덜겠습니다. 표정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말을 네네네 네. 그냥 표정 연습 안 해요 하면 될 것을 갑자기 재발 치료까지 나오셔가지고 제가 많이 당황했는데 재발 치료 얘기 안 했는데 아 그래요?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나와요 지금 죄송해요 진짜 멘붕이 와가지고요 지금 아 오늘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다 다큐톤이에요. 네 지금 여수 극장을 보고 계세요. KBS 여수 극장 아니에요? Nope. 네 MBC 뮤직 플러스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의 부캐 낭만 유튜브 버스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도 형님 또 우리 조혜 누님. 네. 두 분도 오늘 촬영하셨죠? 네. 네 어디서 촬영하셨어요? 저희도 저기 오동도가 잘 보이는 네 그 모 건물 3층. 뭐 네. 건물 3층? 네. 여수 엑스포. 아 엑스포 건물 3층. 네네. 야 그런 거 말해. 저희 PPA 다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희는 지금 H 커피 앞에서 촬영 중이에요.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에이. 자 아이스 H 커피. 상관없어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용도 형님과 조희 누님도 엑스포에서 찍으셨다니까 또 우리 두 분 것도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시동 걸어야 돼. 안전벨트 매시고 시동 걸어 부릉부릉부릉. 자 그럼 우리 용도 형님과 조희 누님의 여수 엑스포에서 촬영한 뮤직비디오 보고 가시죠. 그때 비브레 Ton archer, enveloppé comme lumière, je me souviens, je me souviens. Pourtant, tristesse m'a rené, c'était toi avec toi, et moi, la guerre, et mon regard cherchant le tien. Soudain, je suis austère, joyeux n'été, tes mains aimées, je me souviens, moi qui ne fus qu'ombre ignorée. C'était toi avec toi, et moi en vain, et ton regard.
se dans ton corps et je austère joyeux n'été tes mains aimées je me souviens moi qui ne fus qu'ombre ignorée c'était toi avec toi et moi en vain et ton regard말로만 듣던 그 엑스포에서 그저아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결이고 모든 몸이 다 막 망가져도 저기서 하루만 자면은 안진빙이도 일어선다는 그 다라큐가 아닌가요? 아, 네 맞았습니다. 네 이정도 하면 됐겠죠? 네 이정도 되겠죠. 보고 있나 맞습니다. 보고 있나 다라큐. 네 됐습니다. 네. 아, 나 힘들다. 아 엑스포고 3층에 올라가서 또 아 거기서 보는 오동도가 또 다르구나. 네. 이쁘더라고요. 아, 예. 네. 우리 누님이 그 나무 사이로 보는 오동도랑 저 위에서 내려보는 오동도랑 또 차이가 어마무시하네요. 네. 네, 그 뒤에 다라큐도 어마무시하고요. 네,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 이쯤 되면 될 것 같아. 이제 그만할래요. 굉장히 PPL을 목적으로 하는 네. 프로그램. 네. 근데 10원 한 장짜리 안 받아요. 아. 네. 이렇게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네. 돕고 돕자. 다라큐 진짜 네. 좋아 보였어요. 네. 네네.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이제 네. 너무 한번 재워주십시오. 네. 50뷰. 알겠습니다. 네. 오늘 뮤직비디오 촬영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되게 날씨가 선선하고 다라큐가 잘 보이고 여수 엑스포도 잘 보이고 뭐 좋았습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으셨을 텐데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다라큐가 잘 보여요. 형님 보셨죠? 방금 정지 화면 아님 넣어주셔야 돼요. 정지 화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오동도가 잘 보이고. 네 제가 오늘 23번째 밤이에요. 23번째 밤 중에 지금 이렇게 텐션이 떨어지는 팀은 처음이라서 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든 살려낼 거예요. 걱정하지 네. 마세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이 날씨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많으신가 봐요. 다 날씨 이야기 많으시네요. 날씨가 좋아서 저는 진짜 고생한 적 있어요. 아 어떤 일이셨을까요? 옥상에서 촬영을 하는데 완전 진짜 막 기타가 이렇게 날아갈 듯 활을 이렇게 부여잡고 공연했거든요. 아 어디서? 저기 이 근처인데 어디 오션? 아 그, 디오션 거기 옥상인 것 같아요. 아, 네. 아 안 그래도 높은 지대인데 거기서 옥상에서 찍었으니까 산 중턱에서 찍은 거예요. 거기 산 중턱에서. 아, 그러니까 바람이 어마무시할 수밖에 없죠. 네. 아,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또 잔잔하니까 네, 바람이 잔잔하니까 오늘 활시위가 겁나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 기대하세요. 오늘 춤추는 활시위를 보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수를 이렇게 와주셨는데 여수 뭐 자랑이나 막 나와서 여수에 대해 뭐 느낀 게 있다, 어떤 게 막 좋았다, 막 이런 거 있으신가요, 우리 용도 형님? 되게 여수를 원래 좋아했는데 네. 되게 아름다운 도시 같고요. 되게 토속 음식이 맛있어서 음식 먹는 재미가 되게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요즘 전통주를 좋아하는데 되게 좋은 술집을 발견해서 어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정지 화면 아닙니다, 감독님. 두 번째 정지 화면 아님. 네, 알겠습니다. 아, 형님. 이런 게 편집하면 잘 나와요? 걱정하지 마요, 형님. 네, 알겠습니다. 편집 감독님의 뭐. 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송이 누님.
너무 죄송해하지 마시고 네. 네. 자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 저희가 물론 뭐 다른 데도 촬영이나 막 방송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저희 유튜브긴 하지만 네, 저 요새 MBC가 구독자 수가 어마무시해요. 네네 어마무시해요. 한 네. 60만 돼요. 60만 돼요. 네. 네. 60만 분이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 주위에 고마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네 그런 분들한테 네, 네? 네 영상 편지나 사랑의 메시지 같은 건 전달하실 분 계실까요? 그런 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네네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제가 그 남편의 애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 남편이 갑각류 알러지가 있어서 제가 새우랑 게를 잘 못 먹어요. 네네. 오늘 혼자 와서 게장 맛있게 먹었어. 안녕. 잘 있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남편분. 이런 네. 거 기대하신 거 아니에요?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남편분 가끔 간장 게장 같은 거 택배로 한번 시켜가지고 한 2, 3일 동안 집에 안 들어오시고 그러세요. 네. 혼자 편하게 드시라고요. 아시겠죠? 네. 오늘 맛있게 드시고 가신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가실 때 뭐 좋아하는 거나 사가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소혜 누님. 네. 네, 한마디 하고 싶은 분 계세요? 엄마, 아빠. 아, 좋습니다. 예. 누님, 이런 거 할 때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래야 아시죠? 아, 저희 되게 화목해서. 아니, 화목할수록 눈물이 더 많은 거예요. 아니, 네. 네. 우리 감독님 한번 보시고. 맛있는 맛집 많이 찾았으니까. 이번에 여수에 맛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다음에 같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한답니다, 어머니. 네. 전체적으로 두 팀 오늘 처음 봤죠? 네. 공통점이 많네요. 날씨 네. 탓하고 먹는 거 뭐 이야기하고 네. 공통점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먼저 말씀하시면 저 그냥 따라서. 그러니까요. 네.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아. 네. 웬만해서는 한 가지 안으로 한 명께만 질문했어야 되는데 제가 멍청했네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우리 용동이님도 한마디 하시죠. 아 감사를 표해야 되는 거죠. 딱히 감사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아니 뭐 욕하고 싶은 사람이도 돼요. 야 이 새끼 돈 갚아! 막 이런 거 해도 돼요. 그래서 어제 그 맛있는 음식 사준 대건이 고맙고 해달 별달이었나요? 네. 네. 해달 별달 사장님 너무 좋은 가게 오픈해 주셔서 자주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역사회 네. 발전. 네네네네네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큰 공헌을 하고 가시네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네. 오늘 한 다섯 군데 PPL이 나온 것 같은데 감독님이 알아서 걸러 주실 겁니다. 아, 네. 다라큐는 빼지 마세요. 감사드립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퇴근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저는 퇴근하지만 여러분들은 남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아주 멋진 공연, 멋진 무대 보여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1 여수 밥바다 낭만 버스킹 그 23번째 밤 이제 라이브 공연만 남아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만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희 2021 여수 밥바다 낭만 버스킹 운영국은 전국에 있는 모든 버스커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자 다같이 또 만나요 한번 해주세요. 다 하나 둘 셋 또 만나요. 아 힘들어 힘든 사람들
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요. 제가 작곡한 곡인데요. 지금 생각보다 오래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들 지쳐가고 계실 텐데 저는 힘들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외치기도 하지만 그렇게 외치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노력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믿고 열심히 살고 있는 제 좌우명을 바탕으로 작곡한 성지송의 트라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rush on you. Sweaty pie all the day and night time. Hear me sigh. I never had the least notion that I could fall with so, so much emotion. Could you cool? Could you care for a cunning cottage? We could share the world with part of my mush. Cause I've got a crush on my baby. (웃음) 그리고 마지막 곡은 I Wish You Love이라는 곡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그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의 앞날을 응원하는 이별이지만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살짝 그런 아련하고 응원해주는 사랑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